이번 경기는요, 리치님하고, 예, 지금 상리님하고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예, 워낙 거리가 상당히 뭐 멀기 때문에, 예, 방어타워 안 찍고, 바로, 예, 매직댄을 올려서, 예, 캘파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예, 하고 지금 싸우고, 아니군요. 예, 그에 비해서, 이쪽 같은 경우는, 예,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되는 조합이죠. 예, 레드홀에서 레드리플 뽑고, 그다음에 인탱크를 할수 있는 그린리플 하고, 예, 한번 초반 러쉬를 한번 가는 모양인데요. 예, 켈파가 계속적으로 가서, 예, 지금, 예, 사냥을 통해서 레벨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픽시를 통해서, 예, 지금 상대방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움직임을 확인하고 있으면은, 예, 지금 상대방 유닛이 어디쯤 있는지를 확인했으면은, 아, 지금 못 보네요. 예. 사냥을 막 해도 될것 같은데요. 예. 이 픽시가 좋은 점이, 예, 옵저버가 좋은 점이 그거죠. 예. 이 사냥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예.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예, 스톤 커서라는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 그에 비해서 레드엘프 같은 경우는 썬더볼트라고, 예, 그, 벼락을 내리키는 그런 건데. 아, 지금, 켈파한테 안 되죠. 예. 안 되죠, 켈파한테. 지금의 켈파는, 예, 무적입니다. 인테크 있다 하더라도. 예. 켈파가 이길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었고요. 예. 인테크일 수가 좀 적었어요. 예, 지금 공방을 꾸준히 누르고 있고요. 예, 이게 좋은 점이죠. 예, 승리를 가기 위해서는 후반을 도모해야 되는데, 예, 아, 네, 지금 사냥할 때 잘못 왔습니다. 아, 네, 지금 위에 픽시가 있는 거를, 예, 이제는 눈치채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녹조스로 이렇게 약한 유닛한테는, 예, 거의 뿌려서 쏘듯이 해야 되는데. 너무, 예, 한 곳에만 집중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가야죠. 예, 상대한 멀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정도는, 예. 아, 예, 취소시켰네요. 찌르범직한데요. 예, 데스아이가 나왔습니다. 예, 이 위에 데스아이가, 예, 지금 확인했네요. 아, 네, 지금 상대방이 뻔히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예, 역시 하이템플로 같은, 예, 녹조스가 있기 때문에 이쪽도, 예, 그에 맞춰서, 예, 메테오를 어딨죠? 마나 스프레드를 해야 되는데. 아, 지금,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이템플러, 스타크래프트에서도 하이템플러 같은 유닛이 꼭 필요하죠. 예. 지금 다 2차적인 유닛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적인 유닛, 녹셔스. 예. 더 이상은, 예, 스켈레톤을 만들어지고 있지 않고요. 숫자에 비해서 월등히 좋고, 업그레이드도 상당히 좋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예, 지금은, 이건 다 2차적 유닛입니다. 1차적 유닛이 아니라, 예, 확인했겠죠? 예, 지금 리치님이 잘하는 이유가, 예, 지금 우선 유닛을 앞에다 갖다 놔요. 예. 아, 지금 복사했네요. 예. 유닛 조합을 계속적으로 앞서주고 계세요. 예, 지금 상대방의 공격할 만한지 안 한지를, 예, 픽시로 계속 체크하고 있어요. 아, 너무 한번 쓰세요. 약한 유닛한테는 이렇게 여러 둘레로 이렇게 쓰는 게 좋은데. 아, 지금 정보력에서 많이 딸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내가 업에서도, 예, 방금 3업이 됐죠. 예, 3업까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 3업이 되면은, 정말 최고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이 픽시란 유닛은 자기를 복수할 수 있습니다. 페이크라고 자기나 주 근처에 있는 유닛들을 복수할 수가 있어요. 가짜로. 지금 보시면은 유리하기 때문에 홀리 마운트까지 쓰고 있는데요. 네, 게임 여기까지 되겠습니다.